자, 27꽃다운 나이로 생을 마감한 정다빈. 해맑은 미소와 탄탄한 연기력으로 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녀는 우리 곁을 떠났고 그녀의 미소는 이제 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 다른 세상으로 떠난 탤런트 정다빈, 그녀를 만나보겠습니다. 네, 제가 처음에 데뷔한 건요, 우연히 길거리에서 이제 잡지 기자 언니한테 픽업이 돼서 이제 잡지 모델로 데뷔를 했어요. 그래서 사진이 화보가 되게 뭐 예쁘게 나와서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 그렇게 활동을 하다가 강제필름에서요, 이제 잔적비연수 영화 찍을 때 저한테 전화가 와서 저희가 뭐 태진실 언니 닮았다 해서 오디션을 봤어요. 그래서 거기에 합격해서 캐스팅이 됐고요. 정다빈 씨는 2000년 영화 단적비연수에서 최진실의 아역인 어린 비 역할로 등장을 해 얼굴을 알렸습니다. 당시 리틀 최진실이라는 닉네임을 얻기까지 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던 우리 정다빈 씨입니다. 자, 이어 조인성, 박경림, 정태우 씨 등과 함께 논스톱3에 출연하며 귀여운 백지미 캐릭터로 사랑을 받았습니다. 2년 만에 지금 다시 처음 하는 거라서 되게 막 설레고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고 선배님들도 많아서 저 너무 잘해주셔서 너무 좋고요. 또 이제 더 많이 배운다는 생각으로 다시 이제 하고 있어요. 내 말 들어봐. 그리고 데뷔 3년 만에 김래원 씨와 함께 열연한 드라마 옥탑방 고양이를 통해 일약 스타덤에 오른 정답이 있습니다. 알았어, 걱정하지 마. 드라마 인기와 더불어 연기자로서 탄탄한 입지를 굳히게 됐는데요. 저 지나가면 웬일이니 막 그러시는데요. 그럴 때마다 아, 이제 더 많이 아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직 제가 인기가 많다고는 생각 안 해요. 또 왜 그래? SBS 드라마 형수님은 19에서 그룹 GOD 출신의 연기자 윤계상 씨와 함께 호흡을 맞추기도 했습니다. 너처럼 왕싸가지거나 재수 만빵인데 선생님은 잘난 체도 안 하고 모든 사람들한테 따뜻하게 대해줘. 사계절을 다 다니면서 열심히 찍었는데요. 여기 송승헌 씨랑 또 저랑 저희 감독님이랑 정말 최선을 다해서 좋은 작품 만들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재밌게 보시고요. 많이 웃으시고 돌아가시는 길에 정말 기분 좋게 돌아가셨으면 좋겠고요. 브라운관에서 맹활약한 정다빈 씨는 이후 스크린에도 진출하며 톱스타 송승헌 씨와 함께 영화 그놈은 멋있었다 해서 많은 또 사랑을 받았습니다. 네가 나 팔려고 얌생이처럼 거기 숨어 있었잖아. 드라마와 영화를 넘나들며 활발한 활동을 펼친 정다빈 씨는 연기에 대한 포부도 남달랐습니다. 네, 저는 정말 아주 느낌 좋은 향수 같은 연기자가 되고 싶어요. 제 개인적으로 향수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정말 느낌 좋고 냄새 좋고 막 그런 향수를 뿌리고 있으면 하루 종일 막 기분이 좋잖아요. 그리고 그런 향기를, 내가 좋아하는 향기를 딱 어디서 맡았을 때 아, 저 냄새 막 이러면서 기분이 좋아질 수도 있고, 그래서 항상 저를 기억하실 때 정말 느낌, 가장 느낌 좋은 그런 향수 같은, 항상 기억에 남고 좋은 느낌으로 남는 그런 연기자가 되고 싶어요. 평소 활달한 이미지로 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아온 탤런트 정다빈. 누구보다 웃는 모습이 예뻤던 그녀는 풍부한 감성 연기로 남녀노소 고른 팬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제 그녀의 밝은 미소는 볼 수 없습니다. 팬들의 마음속에는 영원히, 하지만 그녀의 미소는 남아있을 겁니다. 정다빈 씨, 아픔 없는 그곳에서 편안한 날들을 보내기를 바랍니다.